늘 뭘 먹을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제 빅마마의 가정식 특강입니다. 오늘의 제목 나와주세요. 얼마나 맛있게요. 그리고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. 고민하는 박사님. 예, 반갑습니다. 근데 할머니께 사위 봤을 때 처음 들려준 게 이거래요. 저희 어릴 때는 유용하던 보양식이었어요. 가지 가지고 오늘 볶음을 좀 할 거예요. 가지 볶음 좋아합니다. 그게 참 맛있어요. 아주 기막힌 비법인데요. 비법이 하나. 말 되게 안 듣는 아내고 제가 속은 거죠, 확실히. 아이고, 기가 막혀 죽겠네. 이 사람 왜 불렀어요, 오늘? 늘 뭘 먹을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제 빅마마의 가정식 특강입니다. 오늘의 제목 나와주세요. 얼마나 맛있게요. 그리고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. 고민하는 박사님. 반갑습니다. 근데 할머니께 사위 봤을 때 처음 들려준 게 이거래요. 저희 어릴 때는 유용하던 보양식이었어요. 가지 가지고 오늘 볶음을 좀 할 거예요. 가지 볶음 좋아합니다. 그게 참 맛있어요. 아주 기막힌 비법인데요. 비법이 하나. 말 되게 안 듣는 아내고 제가 속은 거죠, 확실히. 아이고, 기가 막혀 죽겠네. 이 사람 왜 불렀어요, 오늘?